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강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답할 때 가장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면서 또 안내해 줄 수 있어 오늘도 기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승님 귀한 가르침 덕분에 성장 발전해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있는 것, 바람 없는 것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람 있는 것, 바람 없는 것. 자, 여러분들이 바람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하세요. 나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한 거. 없다고 생각한 거. 여러분 자신한테 없다고 생각하면 바람이 있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돈이 있었으면 내가 건강이 지금 잘, 좋지 않으면 나는 건강했으면 이게 바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바람이 없는 것은 나 자신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다. 여러분이 갖추어져 있으면 바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나요? 체크 비법을 이렇게 내가 바람이 없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이게 바람이 있는 게 찾을 때는 분별로 찾습니다. 분별. 분별을 통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나 없나 내가 아파트가 몇 채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분별을 통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체크하지만 바람 없는 것은 분별이 아닌 무분별입니다. 무분별심이니까 무분별심 줄이면 무심이에요. 여러분이 무심해서 이 체크를 하면 점검을 하면 체크하면 여러분들이 신기하게도 모든 분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바람 없는 삶으로 그렇게 바람 없는 이걸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반야가 바람일을 한다. 이렇게. 이 말이 바람 없는 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반야 바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미 이루어진 저곳으로 예. 여러분들 아재아재 바라지 바라성아재 모디사바 한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미 이루어져서 성취가 되어져 있다는 노래예요. 예. 왜? 요게 반야가 뭐냐면 무분별지예요.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지예요. 무분별지. 그때 가보면 이미 갖춰져 있는 걸 확인하게 돼서 더 이상 뭐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밀어낸다. 이러면 바라밀 이렇게 돼. 배지밀 이런 거하고 옆집에 사는 거죠. 아시겠죠? 아, 금방 알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목표를 세운데도 항상 하기에 중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끈기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요거 금방 우리 백수 교수님이 그분은 뭐예요? 대장이 튼튼해서 그렇다니까 뭐든지 대장노를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소장보다 대장이 배리 내연화 되니까 그래서 대장 튼튼하게 하는 거는 매운 맛이다 해서 뭐해라고 추어탕 추어탕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 금방 처방이 나왔네요.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들어가 볼게요. 마음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며 공헌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그런 게 내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나의 의지가 뭐 몸을 넘어서 내 몸이 좀 찌부둥하더라도 뭐야 내가 오늘 해내야지 하고 이렇게 한 발 더 내서게 되는 그럴 때 대장의 힘이 받쳐주면 더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마음과 몸을 함께 두 개를 겸비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면 공헌한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그 열망이 내 안에서 나와야 열이 뭐요? 불이에 불. 불이 붙어야지 열정이 나오고 열성이 나오고 열의가 나오고 열심히 하게 되는 힘이 받침이 된다.
이때 장이 튼튼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항상 긍정적인 마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은 오직 고마움에서 출발하면 100% 긍정이 됩니다. 여러분 출발이 고마움에서 안 하면 긍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숨 쉴 수 있으면 고맙고 먹을 수 있으면 고맙고 걸을 수 있으면 고맙고 옷 입을 수 있으면 고맙고 딱 고맙다가 계속 밑에서 돌고 있으면 오직 긍정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그새 고마운 줄 아는 것을 덕분이라고 그러고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도 고마운 마음 덕분에 긍정으로 간다. 긍정적인 생각 그다음 뭐 하겠어요? 따뜻한 말, 부드러운 얼굴 이런 게 다 보너스. 그다음에 보답하는 마음 이런 그림자로 다 나와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아 도와준 덕분에 사네 이거 하나로 가지고 여러분이 아파를 딱 내주면 마음이 전부 다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니까. 웃는 얼굴도 되고 또 부드러운 말도 나오고 또 보답하는 뭐 행동도 나오고 다 그림자예요. 따라 나온다. 그래서 덕분인 줄 깨닫는 게 모든 공부의 기초이면서 그게 모든 것의 원동력이에요. 왜? 다음 동작에 일어나서 저절로 되게 해주는 힘이 나오니까.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저절로 된다. 어떻게 하면 인기가 많아질 수 있나요? 인기가 많아지려면 첫 번째 인의 기가 많아야 된다. 첫 번째 인의 기. 뭐 사람 안에 기가 풍부해야 됩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 여전히 예, 내가 옛날에 선임할 때라 오히려 뭐 지금 더 힘이 좋다 이런 인의 기가 펄펄 나오라면 여러분 첫째 학문을 쭉 닫을 줄 알아야 돼. 학문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여러분들 핸드폰 학문 충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학문을 이제 충전기라 생각하고 늘 닫아줘야 돼요. 그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펄펄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의 인에 기가 일단 딱 차야 됩니다. 그래야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여러분, 제 말 잘 들리지요? 제 말 믿습니까? 땡길 수는 힘이 없어요. 내 인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인기는 자신의 몸의 힘이 쫙 찬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경이 좋으면 빨리 이게 됩니다. 뭐, 주위가 별 거 아닌데 잘한다, 잘한다고 계속 기운을 넣어주면 밖에서 들어온 기운이 또 많아지면서 인의 기가 찰 수가 있어요.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와 숨 쉰 것만으로 칭찬하세요. 밥 먹는 것만으로 칭찬하라고. 뭐 잘해서 칭찬 아니에요. 그러다 아니면 우와 그러다 아닐 수 있어. 이런 게 칭찬거리라는 거지. 뭘 또 해서 칭찬할 필요 없어요. 와 오늘따라 옷 입은 게 너무 멋있는데 빗을 살짝 빗은 머리도 너무 이쁘다. 이런 거 하면 돼요. 뭘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늘 칭찬을 달고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도 많이 채워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좋은 환경이다 해서 좋은 환경에 있으면 인기, 인의 기가 많아져서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한 발 더 가야 돼요. 인기가 오래 가야 된다. 여기 초점이 돼야 돼요. 일시적으로 인기가 많았다 하루아침에 폭삭하고 끝난 사람들이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왜? 잘못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기를 얻기 위한 동작을 취했다는 것이죠. 저절로 오는 그림자가 인기여야 하는데 자기는 인기를 의도적으로 했다. 그럼 그 얼마 못 가요. 그래서 항상 꽃은 피는 데 관심이 있는 게라 얼마나 오래 필 수 있느냐 또 얼마나 향기가 멀리 갈 수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뚜벅뚜벅 걷다 보면 저절로 오랜 동안 인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분은 인기를 앞으로 오래오래 누릴 분이니까 미리 박수 치세요. 사인 받아 놓으세요, 사인. 자, 기도를 왜 3시에 해야 하나요? 네,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인데 3시가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새벽 3시라 이렇게 할게요. 한국 발음이 3시석 사람 3명도 되는데 요 3시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물의 생명체가 인시에 여러분이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예, 인시를 보통 우리는 3시 반부터 이렇게 예, 5시 반 이런 거를 인시를 하든지 학교에서 배울 때는 30분 빼고 3시에서 5시 제가 30분 이거 살짝 연 거는
동네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 거지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한 시간이 아니라서 좀 더 세밀하게 들으면 그렇다는 거. 보통 3시에서 5시 인시에 이걸 생기시라 그래. 기울이 빵빵 나오는 생기시에 이때 만물이 깨어난단 말이야. 깨어날 때 우리가 밝은 기운을 보내주라는 거지. 그러면 함께 잘 살기가 훨씬 쉬워진다. 왜? 깨어날 때 찌부둥하게 일어난 분하고 와 하고 감격하면서 시작하면 그 기운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감격하는 기운이 전달되니까 하루 시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학교에서는 3시부터 명상을 해라 그래. 3시부터 3시 30분. 어떻게 하고 있냐? 본부에서는 벌써 2시 50분 되면 시작합니다. 시작. 그럼 2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덕분 석굴이 아니고 덕분 사관학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밤새 안녕하면 못하니까 밤새 안녕하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루라도 열심히 빵빵하게 제대로 시간을 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2시 50분에 이때 눈 딱 뜨면 감격하는 마음으로 출발해라 그럽니다. 왜? 눈 뜰 수 있으면 오늘도 시작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게 인시에 명상을 통해서 이게 무심 치유입니다. 무심. 밤새 쓸데없는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 있다고 이 친구가. 그러면 이걸 무심치유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출발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시간은 꼭 명상하라 봅니다. 3시에 3시 반. 그 다음에 본 기도를 하고 절도 하고 이런 거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또 기도하라고. 이건 특별히 법소양부 기도하라고 하고. 왜냐면 지구 반대편에 이때 일어나니까 또 이때 기도해 주라. 그래서 법소양 역할이 그래서 남다르게 기도를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가서 2시 반부터 하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지구 반대편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줘야 되겠죠? 예. 기도가 잘 되는 터가 있다는 풍수를 어떻게 받아들여? 네, 기도가 잘 되는 터가 있습니다. 덕분석굴 외에도 기도가 잘 되는 터인데 기도가 잘 되는 터는 아주 쉬워요. 요게 요게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공간 이런 것도 기도 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가 아니고 기도해서 성취한 사람이 많다 이런 기분이 플러스 에너지가 많다 이런 소리예요. 그거를 기도하는 좋은 장소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도 성취를 잘 하려면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야 돼요. 오늘 알겠죠? 옥토에다 씨를 뿌려야 된다. 여러분 극락 대전에 올라가면 무심해서 뭐라? 무심해서 뭐라고? 써놨더라. 옥토에 심으라? 뭐? 무심해? 있으라. 무심해 있어야지 옥토로 출발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좋은 터란 말은 무심해 있는 공간. 지금 우리 덕분석굴은 들어오셔보면 알지만 진짜 편안하다고 느끼는 게 전부 다 무심해 있어. 도량에 있는 불보살 어르신들이 다 무심해 있어줌으로써 들어오면 옥토를 먼저 만들어놨으니까 씨 뿌리면 그냥 소화하게 되니까 성취가 잘 되네. 기도터가 따로 있다. 보통 이제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장지 바르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뭐 물 배수가 좋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뭐 환경이 좋다 이런 뜻이죠. 즉 밝은 에너지가 나오기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하여 맑아진 마음을 따로 옮겨 담아야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밖에서 지금 흙탕물이 있다 이걸 여러분은 분별망상이라고 해줘요. 여러분들의 분별망상이 이렇게 막 있는데 요걸 먼저 고요히 가라앉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별을 내려놓는다. 이거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분별을 딱 내려놓으면 흙탕물이 가라앉잖아요. 그럼 가라앉았을 때 여기에 있는 맑은 물을 따로 다른 그릇에다가 비워서 담아놓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인 상태. 그런데 요게 좀 가라앉았다. 아 나는 이제 괜찮다 하고 또 분별해보면 또 물이 복잡하고 쓸데없는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 작업이 뭘까? 이렇게. 요 작업이. 맑은 물만 쏙 떠서 다른 그릇에 담는다는 이 단어가 일상에서
늘 무심삼매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에서 무심삼매를 어떻게 사냐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보라고. 어떤 것도 소중히 하잖아. 그럼 삼매예요. 그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이 분필 하나를 소중히 해보면 다른 생각이 안 끼어들어요. 왜? 요거 소중히 할 때는. 그럼 거기 삼매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까지 글로 쓸 수 있는 것에 할 수 있는 것에 고마워하잖아요. 그럼 무심삼매예요. 누가 해주잖아. 그럼 해준 것에 고마우면 일상이 무심삼매가 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이 뭘 해주면 해줘서 고맙다 하면 내가 벌써 일상에서 무심삼매죠. 그럼 내가 해야 될 때 있지. 그럼 나 또 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럼 또 무심삼매죠. 그럼 이런 거 안 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소중히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삼매잖아. 이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사시면 맑은 물을 이렇게 옮겨난 것과 같이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됐었죠? 네. 네, 덕부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화장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도은대학당에 질문하러 갔다가 대기시간 너무 그래서 종료되고 맙니다. 화장을 하면 정말로 윤회를 못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화장하면 윤회를 못할까요? 자,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물어본 질문이다.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면 몸뚱이가 어떻게 돼요? 지수화풍. 본래대로 이렇게 흙 기운으로, 바람 기운으로, 불 기운으로, 이렇게 물 기운으로 다 제자리로 돌아가도 내 영혼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몸뚱이다. 몸뚱이. 몸뚱이가 화장하는 거지 영혼이 화장을 당하는 건 아니다. 구분이 되죠. 윤회는 이 영혼이 한다. 그러니까 화장한 데서 윤회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전도전에 가보면 그 종정부터 화장 안 하고 산소를 써놓고 그 산소 참배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 뒷산에 올라가 보면 간음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쪽 나름대로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근데 화장하는 게 안 좋다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 사람 생각이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사상도 있거든요. 내가 육신이 여기에 육신이 명당에 육신이 있으면 여기서 좋은 기운이 나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명당에다가 써서 오히려 기운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맞다 안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영혼으로 갖고 마음으로 기운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같이 알면 좋겠다. 그렇게 예. 그 도은대학교 개 다섯 마리도 기릅니다. 그래서 뭔 말이에요? 개가 다섯 마리면 개판이다 이 말이죠. 예, 네. 자, 스승 덕부입니다. 영혼 충은 문어는 영혼은 언제나 어디서 한 생각으로 즉시 낯설 수 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다. 그러나 생각의 털에 갇혀 있을 때는 한 발짝도 내딜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의 털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해탈도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생각의 털 쉬워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털을 한번 가르쳐 줘볼게. 내 피부치. 여러분들이 내 피부치 만 생각이 떠오르고 내 피부치에 모든 생각이 다가 있으면 이게 생각의 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내편님밖에 몰라. 그럼 생각의 털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생각의 털에 갇힌 게 우리 의외로 많아요. 나는 이런 고기는 안 먹어. 생각의 털에 갇혀 있다는 거지. 이걸 보라고. 이런 게 의외로 많다. 나는 장사 치른 집에 안 가. 이런 거 생각의 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걸 고정관념이라는데 자기에게는 생각 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빛이다 있고 이렇게 알지 않았을 때는 생각의 털에 갇히는 거를 내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자신이 빛이면 어디로 간들 무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몸뚱이라고 생각한다. 몸뚱이. 그 몸뚱이 조심해야 되니까 갈 때 안 갈 때 뭐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신경 써서 가리고 해야 되잖아.
그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게 생각의 틀이라는 거죠. 이 속에 갇혔을 때 자기를 구속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라 괜찮은데 상대방한테 권한다고요. 해라고. 그럼 상대방을 구속할 수가 있고 한 발 더 가면 강요하게 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택지를 뭐 열어놔라는 거예요. 덕분서구는 늘 두 가지를 공부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렇게 때로는 닫고 때로는 열고. 이 말을 생각 틀 속에 갇혀있는 분은 되게 어려워요. 덕분서구는 우리가 뭐 지금은 달라져서 몸에 뭐 지방이 많아서 일어나는 질병이 많으니 두 끼만 드시는 게 훨씬 낫다고, 소식하는 게 훨씬 낫다고, 세상이 다 밝혀졌으니 덕분스쿨도 두 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이 생각이 틀에 갇혀있는 사람은 스승님 두 끼만 해라 해서 이 틀 속에 갇혀 두 끼만 해라 해서 이걸 주장한다는 거지. 두 끼만 하되 특별히 손님이 늦게 오서 이 사람은 두 끼 하는 줄도 모르는데 오는데 늦게 오으면 밥이라도 해서 바쳐야지. 이걸 또 스승님 요 밥 해줄까요? 물어보는데 아주 코미디를 한다, 코미디를 해. 그게 물어볼 질문이냐고. 이런 게 뭐예요?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뜻이라는 거지. 두끼만 하는데 오늘 저녁따라 뭐 노가다를 하고 막 힘을 썼어. 그러면 뭐 너무 배가 고픈데 뭐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쥐었다, 폈다, 이래 해야지. 그러나 더 큰 원칙은 소식해야 건강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두끼만 먹자 하는 이야기라는 걸 정확히 알으라는 거지. 그런데 그날은 소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출출해서 뭐 정신이 없이 눈이 땡그란데 지금 기운 빡빡 도와줘야 돼. 뭐라도 했어. 그때는 막 뭐 목덜미를 삶아서라도 팍 먹여야지. 뭔 소리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생각의 틀 속에 의외로 계속 갇혀 있어서 공부해서 이 틀을 깨라고 하네. 뭐 그게 뭐냐. 전부 다 개체로만 살려고 해서 그렇다. 공통점이 왜? 개인밖에 모르니까. 상대방 지금 배고픈 거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왜 두 끼 물었어? 나는 시킨 거 지켰어. 잘했어, 잘했어. 네. 전체가 한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보이면 두 끼 하라 하더라도 오늘 특별히 이분 대접해야 돼. 대접하는 거거든. 이게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의외로 생각의 틀에 많이 갇혀 있어. 예를 들면 남편이 빨리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서 그럼 빨리 안 들어온 곳에 초점이 맞춰 있어. 오늘따라 빨리 안 들어온 이유가 뭘까 하고 그걸 살피는 게 아니고 빨리 들어오게 했잖아요. 왜 안 들어오세요? 뭐 그까지 시비를 걸고 있어. 아 오늘따라 뭐 그거는 관심이 없어. 들어오긴 했잖아요. 뭐 이런 게 의외로 여러분이 막혀 있는 생각, 갇혀 있는 생각이다. 그럴 때 해탈도 한번 보라고. 아 내가 개체로만 살려고 하고 왜 전체를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늦을 수밖에 없겠네. 이런 게 있다. 항상 개체로만 살려고 하면 생각 털 속에 갇히기가 쉬워진다. 왜냐하면 교류가 없어. 소통이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날마다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병통치에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가 만병통치예요. 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가 만병통치약이다. 자 만병통치약인데 어떤 이유냐. 이 질문의 답변은 해봐라. 왜냐면 이야기해 줘가지고 될 일이야. 해봐라. 해보면 금방 알아. 자, 해볼게요. 거꾸로 합니다. 그래야 증명이 빨리지니까.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안 풀린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에너지예요. 마이너스 에너지. 근데 여러분 덕분이다 하면 이게 뭐예요? 플러스.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면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잘 돼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지. 그냥 잘 되지. 그냥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지. 간단하지요.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게 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마이너스 에너지 나오는 거를 별 생각 없이 자꾸 낸다는 거죠. 장사가 안 된다고. 코로나 지나갔더만 영 사람이 없어. 이런 자기도 모르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계속
보낸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라고 해. 잘 되는 집도 있다니까. 지구 전부 다 잘 안 되면 그 말 하면 뭐 믿어도 되겠지만, 아니 잘 되는 집도 있다니까. 그럼 있는 집은 플러스 에너지를 낸다는 거지. 플러스 에너지를. 차이점이 요구해요. 그래서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만병통치약 맞다 이 말이에요. 더더욱 만병이 세포에서 일어난다고. 세포. 제일 단위가 작은 세포에서. 근데 이 세포가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고마움. 고마움으로 만들어져. 세포가 고마워할 때 다 회복이 되니까 만병의 통치가 다스려진다. 실제로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거지. 해보시라고.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덕분이다 만 번 써. 덕분 철학 열 번 써. 이걸 여러분 100일이면 딱 해보시오. 세포가 다 바뀌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야. 그전에는 됐다 안 됐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굴곡이 있을 게 왜? 아직 다 안 바뀌었어. 그걸 뭐라 하냐면 관점이동이라 그러는데. 관점이동.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쉬운 게 세포가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세포가 덕분입니다. 도배돼서 바뀌어야 된다. 요 작업 하라는 거죠. 장사하는 분, 사업하는 분 꼭 이건 한 번 100일은 수고해 달라. 왜? 세포가 한번 바뀌면 그다음부터 일사천리니까. 근데 덕분입니다. 만 번 쓰고 덕분 쳐라 열 번씩 하는 거, 그걸 100일 해야 되는데 또 이 책 기웃거리고 또 저 책 기울이고 또 저 말 들어보고 저 유튜브 보고 이런 거 하는데 또 시간을 보내. 그런 거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나? 왜? 이게 뭐가 어렵냐?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야 플러스가 결과가 나온다. 이게 뭐가 어렵냐? 플러스 에너지 내는 데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플러스 에너지를 내라 하는 책을 자꾸 보고 있다고. 되게 웃기지 않나? 이 책 보니까 이 책도 그러네. 또 이 책 봐. 이 책도 그러네. 또 이 책 그러네. 이런 데 시간을 다 보낸다고. 실제로 여러분 바라고. 이 유튜브에도 그 말 하네. 이 유튜브에도 덕분성 똑같은 말 하네. 이런 걸 왜 세월을 보냈냐?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100일만 수고하라 하잖아. 덕분입니다를 만 번씩 쓰고 덕분 철학 열 번씩 쓰면서 내 세포가 관점 이동 덕분입니다로 도배를 시켜라. 이거 한번 수고는 해라. 그럼 만병이 다 낫는다 이 말이요. 거기다 염도 맞추고 온도 올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도와준 덕분이구나 하고 도배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뭐 37도 되도록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염도 0.9대로 맞추고 딱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자기가 스스로 못해서 의사한테 가서 맡기는 하고 의사가 또 뭐 마음에 안 들게 자꾸 찍으라 하냐 그러고 또 돈만 내라 하네 뭐 이런 소리를 왜 하고 있냐. 그게 다 마이너스 에너지인데 치과 가서 보태주러 가나 놓고 왜 또 마이너스 에너지 내냐고 있노. 그럼 더 악화되지. 정확히 알으라고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더 이상 보내지 말고 세포를 빨리 이동시켜라. 플러스 에너지로 신나는 쪽으로. 그런데 100일만 한번 보내봐라는 거지. 그 나머지 인생은 끝난다. 이거 해라는데 이건 돈도 안 들고 그냥 혼자서 밥 먹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병원에 한번 가봐. 가는데도 시간 걸리고 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기다리는데 시간 걸리고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 왜? 공기가 안 좋은 동네라. 그 왜 가서 누워있냐. 그 덕분이다 하루에 만 번씩 쓰는 거 차라리 100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덕분 철학까지 10번씩 써서 끝장을 한번 보겠다 도전하지. 그다 염도 온도는 꼭 채워야 돼 그거는. 네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